스크린 시청자 여러분, 네, 만능 엔터테이너 이세영의 영화의 발견입니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우리 공수장은 정말 대단하시네. 체. I'm the Korean takarasi from all over the 패러디계 신흥 강자, 뭐 얼굴 도둑 막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감사하죠. 많은 사람을 닮았다는 게. 유승범 씨, 유해진 씨는 예전부터, 장면복 씨도 최근에 이제는 아무래도 근래 했던 김한희 씨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고요. 무엇이 중요하냐고. 멋있어! 성대모사 하실 때 항상 중요한 눈입니다. 아, 고어해야 해요. 아무것도 닮지 마셔야 합니다. 턱을 밑으로 내리세요. 어, 좋아요. 턱을 밑으로 내리고 무엇이 중원디? 분명 열 중에 다섯 분은 따라하셨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기 이제 BGM도 깔리고 하면 더 똑같아요. 무엇이 중원디도 모르면서! 무엇이! 그게 중원이야! 귀신 역할인데 약간 좀 많이 우리나라도 좀 다양해져가지고 악기를 써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쿨톤으로 좀 얼굴 색깔 좀 변신시키고. 한국판 좀비 영화 찍으실 생각 있으신 감독님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골반을 꺾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는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다. 이 장풍 같은 거 배우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듭니까? 장풍 쏘는 걸 뭐 어떻게 네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두 번 이상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고 처음으로 좀 남 신경 안 쓰고 크게 계속 웃으면서 재밌게 봤던 영화가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었어요. 유승범 씨가 이제는 장풍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윤소희 씨네 집에 찾아가죠.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집 앞에 있는 야구르트를 뜯어가지고 마셔요. 뭐냐? 변명을 하거든요? 되게 긴 대사인데 저희 집은 우유 먹는데 그 아침에 그 와가지고 그 우유 같은 거 몰래 집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그 기분 나쁘거든요. 아이, 그게 또 잘 안 오게 돼요. 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애드립도 섞여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태연하고 너무나 뻔뻔하고 찌질해 보이게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어떻게 안에 선생님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시잖아요. 그때 영화에서 유승범 씨 보고 굉장히 나랑 닮았다라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때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서 유승범 씨가 처음에 안경을 끼고 나왔었거든요. 그 안경을 제가 비슷한 걸 사가지고 끼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유승범 씨가 이제는 장풍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도둑인가 나쁜 놈인가? 아,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저씨를 잡으러 가려고 뛰어가다가 차에 부딪혀요. 근데 일반인이라면은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거나 최소 날아갔을 텐데 이게 왜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다시 뛰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에 딱 댔는데 손바닥 맞아요! 손바닥 자국나고 나보다 더 디테일하게 기억하니까 좀 소름 끼치는데? 어? 뭐야 이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자칫하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장풍 쏜다라는 게. 근데 너무 한 번도 유치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시나리오가 출중했고 유승범 씨가 나왔고 그래서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나에게 유승범이랑 고마운 사람 밥 한 번 꼭 사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게임 더? 네, 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요즘 대세영 이세영인데요. 네, 앞으로 영화, 드라마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스크린의 영화의 발견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옷이 중원디.